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로에서 어떤 운전자를 보면은 혈압이 막 상승하면서 6도 문자를 막 날려주고 싶은가요? 저희 모토그래프에서 2018년도 4월 달에 한번 제발 고쳐줘! 가장 꼴불견인 운전자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1위는 꿈쩍도 안 하고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무개념 운전자가 꼽혔습니다. 2위는 막히는 합류지점에서 끼어드는 비항심 운전자, 3위는 방향지시 등 안 켜고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 4위는 밤에 라이트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운전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이런 운전자들이 싫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100% 확 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뒤인 2019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혈압 상승, 도로 위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꼴불견 운전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꿈쩍도 안 하고 1차로 정속주행하는 거북이 운전자, 그리고 방향지시 등 안 켜고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 막히는 합류지점에서 끼어드는 비항심 운전자, 마지막으로는 밤에 라이트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운전자, 거의 비슷 하게 싫은 운전자, 요것만 제발 고쳐줘, 정말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운전자가 딱 4개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모터그래프 애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노란 기어봉 캠페인이라고 해서 교통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자석 안전벨트 캠페인을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를 했었는데요. 노란 기어봉 캠페인 일환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또 이런 꼴불견 운전자들 아니면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운전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9월 달부터 영상에 이렇게 인서트 화면으로 들어가 있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모터그래프들의 선한 영향력. 저희 모터그래프 애독자분들은 정말 좀 운전도 멋있고 매너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마음들이 외부에 비춰주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였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했던 1차로 정속주행 금지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정속주행을 금지하라는 이런 인서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속도 90km인 이런 전용도로나 뭐 고속도로에서도 90km로 1차로에서 계속 달리고 있더라도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뒤에서 조금이라도 빠른 차가 오면은 2차로로 자리를 비켜달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1차로에서 추월을 했더라도 다시 2차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좀 매너 있는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항상 추월을 위해서 비워두는, 물론 고속도로와 전용차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한속도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김상현 기자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거니까 꼭 1차로는 비워두시고 2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오는 차가 너무 빨리 와, 그럼 그 차는 또 이제 과속으로 암행순찰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속주행 하지 마시고 추월차는 추월하고 나시면은 2차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멋진 운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보셨죠? 그래서 저희 영상 중간에 이렇게 인서트를 넣을 거니까요. 모터그래프 영상 자주 보시면서 아, 1차로에는 정속주행 하는 게 아니구나, 정속주행 한 다음에는 다시 2차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지시 등 켜지 않고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비상등 말고 무조건 방향지시 등. 일부 운전자들은 방향지시 등을 안 켜고 그냥 막 들이민 다음에 그냥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잖아요. 비상등을 안 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비상등은 말 그대로 비상등입니다. 비상의 상황에서만 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보니까 뭐 미안해라는 I'm sorry 등으로 켜지고 있는데 I'm sorry 문명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방향지시 등을 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직진을 할지 다른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방향지시 등인데 그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는다면은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차로를 바꿀 때는 꼭 방향지시 등을 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이렇게 미안하다 비상등 말고 무조건 방향지시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히는 합류 지점에서 끼어드는 비양심 운전자도 좀 꼴불견인데요. 이런 운전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은 줄을 서시오. 비양심 끼어들기 금지입니다. 기다린 사람들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이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부터 꾸역꾸역꾸역꾸역 이 암 걸릴 수도 있는 환경을 버텨내면서 줄을 서고 있는데요. 그냥 막 끼어들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바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다 보니 보복 운전도 생기는 거니까 제발 정말 내가 화장실이 급하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줄을 서면서 질서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셨죠? 안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질서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그냥 좀 열받고 그냥 짜증나고 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밤에 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그런 스텔스 운전자인데요. 비단 밤뿐만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때에도 라이트 안 켜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텔스는 싫어요. 어두울 땐 라이트를 켜세요. 입니다. 라이트를 켜야 돼요.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은 아니죠. 이렇게 빵빵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 라이트를 꼭 켜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라이트를 모든 차에 기본 안전사양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프 말고 오토에 이 라이트를 위치를 놓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배터리 기술 좋아졌기 때문에 방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오토에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운전 캠페인이라고 하는 꼴불견 운전자들을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동의는 하시죠? 그리고 아 이런 사람들 많어라고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아유 남들은 저래 근데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도 무의식 중에 아니면 급하거나 뭐 이렇게 아쉬울 때 이런 위법적인 그리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남들만 그렇다고 남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는 그런 모토그래프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 곳곳에 도로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뭐 고향은 안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행지는 이미 숙박업소들이 꽉 찼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방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뭐 친척을 방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운전 정말 조심히 하시고요. 참고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정보를 드리자면은 원래 이런 추석이나 설 연휴 때는 정부에서 톨게이트비를 할인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톨게이트비 할인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좀 적게 다니라고 지방으로 코로나 시국에 왔다 갔다 많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톨게이트비를 할인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휴게소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현장에서 먹지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 안에서 드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무사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